먹방 유튜버 벤츠가 오랜만에 희소식을 알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먹방 유튜버로 활동 중인 벤츠는 지난 2019년 4월 아내와 결혼 소식을 알렸었는데요. 이어 지난 4월 결혼 3년 만에 임신 소식을 알려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벤츠는 유튜브 활동 중 발생했던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했으나 최근 유튜브 활동을 복귀해 활발히 활동 중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돌연 4일 벤츠가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 딸 안녕? 엄마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온 걸 축하하고 환영해 라는 글과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벤츠는 10달 동안 그곳에서 지내면서 많이 답답하고 빨리 나오고 싶었을 텐데 언젠가는 엄마 뱃속이 가장 편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다라며 우리 딸이 엄마 뱃속으로 뿅 들어온 걸 알았을 때부터 아빠 어깨가 엄청 무거워졌다. 이건 어깨 운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라고 딸을 향한 달달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죠. 이어 앞으로는 어깨 운동뿐만 아니라 승모 등 하체, 팔, 복근 등등 모든 운동을 더 많이 해서 우리 딸과 엄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라며 아빠도 아빠를 처음 해보는 거라 많이 부족하고 미숙하겠지만 딸에게만큼은 항상 슈퍼맨으로 보이도록 할 거다 라고 딸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벤츠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아빠는 슈퍼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한테만은 평생 와이프, 아내, 자기로 남아줘 그리고 그 무엇보다 건강해줘서 고마워라고 아내를 향한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축하합니다. 세상 제일 행복한 순간이겠죠. 항상 행복하세요. 10월 4일에 내려온 천사네요. 축하해요. 벤츠님 아빠 되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라며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